3월 19일 일요일입니다. 절약과 투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봅시다. 절약과 저축과 투자는 일찍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알고들 계시죠? 수익률 면에서도 유리한데 늦었더라도 현재의 씀씀이 소비를 줄이고 절약 생활과 투자를 시작하는 것은 언제 시작을 하더라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아예 소비를 줄이고 절약 생활과 투자를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절약 생활과 투자를 하지 않았던 지난날의 잃어버린 시간들을 만회를 하려고 한다면 당장 지금부터라도 소비를 더욱 강하게 절제를 해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본인의 은퇴 시점을 더 이상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그 시점을 몇 년 뒤로 미루고 아직 여건이 된다면 그 여건이 바로 육체적인 힘이겠죠? 아직 힘이 남아있을 때 몇 년간이라도 더 돈을 벌기 위한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꼭 정해진 나이에 일을 그만둬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은 직장과 나라에서 정한 법일 뿐입니다. 60세에 은퇴를 해야 된다. 그럼 60세 이후에는 일을 하면 안 됩니까? 아니죠.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그 나이 규정은 직장과 나라에서 정한 것이지 내가 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60대에 접어들어서 나이에 의한 강제적인 이 은퇴로 인해서 아무런 일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에 비해서 몸이 허락을 한다면 70대 초반까지도 일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더 건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제적인 법적인 은퇴 이후에 딱 5년간만 일을 더 한다.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월 100만원씩 저축, 투자를 한다고 하면 1년이면 그것이 한 달에 100만원씩 1200만원입니다. 그 1200만원이 5년이면 6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5년만 더 일하고 끝나요. 은퇴를 합니다. 정말. 그러면 그 6000만원이 5년이 지나면 평균 2배의 수익으로 1억 2000만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월 100만원이 아니라 150만원씩 투자를 한다면 1년이면 1800만원이 됩니다. 그것이 5년이면 9000만원이 되고 그 이후 9000만원이 5년이 지나면 평균 2배의 수익으로 불어나서 1억 8000만원이 된다면 정말 노후 생활비 사용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적인 은퇴 시점부터 더도 말고 5년만 더 일을 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늦게 절약 생활과 투자를 시작한 대신 은퇴 시점을 5년으로 얼마든지 미룰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 몸이 허락을 하지 못한다면 그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보면 60대 초반에도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앞으로 5년, 10년 더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육체적으로 아주 힘든 일만 아니면 말이죠. 목표가 분명하면 누구든지 계획을 실천하는 게 더욱 쉬워집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작심삼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목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책상 위에 나의 목표를 간단하게 적어서 붙여두고 컴퓨터 화면에 포스트잇을 붙여두고 밤낮으로 그 문구를 보면서 나의 목표 달성을 위한 마음가짐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가 설정한 목표가 당연히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목표가 현실적이어야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가능성도 있는 것이지. 만약 나의 목표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든지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가 되겠다든지
또 어렸을 때 뭐 판검사, 의사가 되겠다든지 이런 목표는 인생을 시작하는 단계인 어린 시절의 목표이지. 현재 중장년층, 현재 우리 나이에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것처럼 말이죠. 법적인 은퇴 나이 이후에 여건만 된다면, 5년만 더 일하면 계산을 간단하게 해봤듯이 노후 생활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목표는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 목표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을 합시다. 분명한 절약과 저축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보고 투자를 꾸준히 실행을 합시다. 우리가 투자 중인 대부분의 ETF 종목이죠. ETF에 투자를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개별 종목이 시장에서 이길 것인지, 수익률이 가장 높을 것인지, 그렇게 예측하는 그 어려움을 없애주고 또 시장 평균에 투자하는 가장 안전한 투자 방법입니다. 역사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보면 10년으로만 따져봐도 보통 7, 8년은 상승을 했었습니다. 평균 2, 3년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락보다 상승이 2배, 3배 이상의 기간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긴 역사를 보면 꾸준히 우상향을 해온 시장입니다. 작년에 하락했죠. 올해도 하락할 수 있겠지만 확률로 보면 올해는 상승할 확률이 더 높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시장에 투자하는 ETF예요.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 중에 일부가 주가가 하락을 한다 해도 개별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 분야가, 그 사업 분야가 성장성이 없고 점점 매출이 늘어나지 않고 또 생산량, 판매량, 수요가 많지 않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은 꾸준히 우상향하는 수요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ETF 시장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하락 전혀 염려할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장기 투자자들은 전혀 염려할 문제가 없습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을 적게 쓰는 법을, 그것을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 경제적 자유의 길로 가는 그것이 바로 첫 스텝이 될 것입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을 적게 쓰는 법, 꼭 그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작은 지출, 소소한 지출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커다란 배와 뚝도 작은 구멍 때문에 침몰하게 되고 뚝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에서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지출 외에는 모두 모아서 투자를 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수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집안의 금고를 잘 지킨다면 나중에 그 금고가 우리 집안을 지켜줄 것입니다.